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양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테슬라의 실적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출액과 주당 EPS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컨센서스를 일제히 이탈했고요. 사실 이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올해 인도대수 전망치가 220만 대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180만 대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실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 주가 4%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슬라 실적. 네, 맞습니다. 시간에선 4% 하락했다가 뭐 2~3%인데요. 물론 이게 아직 초반이고 일단 그 진행이 되면서 IRL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면 일단 먼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결과는 아쉽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눈높이가 많이 예상 낮아진 데에서도 그걸 또 못 맞췄거든요. 상당히 조금 부진한 결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주당 이익은 71센트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74센트였으니까 부족했죠. 매출도 한 300억 달러 정도가 일단 부족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56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251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 4억 달러 정도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인데요. 내년에 대한 그러니까 2024년이죠. 2024년에 판매 성장에 대해서는 2023년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일단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마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오늘 한국 시간은 오늘 밤 한 10시간 정도 지나 하면 월가 애널리스트 모두 의견을 낼 텐데요. 물론 낮아진 의견임에 분명하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가 조금 하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약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 실적 발표한 이후에 불과 한 5분 1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주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에 3.5% 정도 약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실적 숫자 만 공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본장에서의 주가까지 보고 내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반도체 시장 정말 살아날까? 이제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라는 걸 다들 인정하실 텐데 월가의 평가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AI 시장이 다시 한번 이끌고 있고 그 선봉에는 엔비디아와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는 AMD가 있겠는데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된 실적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 계속됐기 때문에 설왕설래했었지만 최근에 세 군데의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방향성을 좀 틀어놓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데요. 저희 기업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월 20일 날 실적을 발표했고요. AI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비한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가이던스를 나오면서 갭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잠깐 약간 쉬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초반부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AMD가 본격 가세하면서 S&P 500이 2년 만에 사상 최고 가는 데 기여를 했는데요. 특히 여기 이제 역시 두 번째 기업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대만 반도체였죠. 쉽게 해서 TSMC였는데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 실적 가이던스 자신감을 필요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완전히 갭 상승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월가 전체에서도 TSMC를 반도체 소위 메이커 중에서 탑표로 제시하는 곳이 꽤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두 기업이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얘기하면서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 그러면 어제 발표된 ASML의 실적 발표가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당 이익과 매출은 모두 깜짝 실적. 특히 주당 이익이 4.78달러가 예상됐었는데 5달러가 넘게 나오면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수주 상황인데요. 92억 유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보면 1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규모는 3분기의 3배 수준,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TSMC의 실적 발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데 큰
하는 기폭 제가 했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2024년 가이던스는 지난 3분기에 발표했던 거랑 똑같은 부분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수출이 일단 약간 막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의 목소리 있었는데 문제는 영어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2025년 불과 1년 후 아닙니까? 2025년은 머치 스트롱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얘기하면서 지금은 2024년은 자기네들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눈높이를 높이지 않으나 지금은 변화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럼 한마디 더 했습니다. 2025년에는 뭐 삼성전자, 뭐 TSM 마찬가지겠지만 글로벌 고객사들이 새로운 장비를 엄청나게 필요할 것이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매출 상황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상당히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엔비디아와 AMD의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오늘 600달러 시대를 넘어서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AI 관련된 반도체는 제가 어저께도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 상승률로만 보면 미국 주식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실적 PER이라든가 26년까지 연평균 이익 증가율 그리고 PEG 즉 주가 수익의 성장 비율 등을 확인하면서 너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보고 뭐 좀 팔고 사고 소위 사팔사팔 전략보다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으면 ETF를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대표적 ETF는 두 개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SOXX 대표적인 ETF가 되겠는데요. 이것 역시 사상 최고가 610달러 수준을 넘어서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AMD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등등을 많이 갖고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SMH라는 반핵 반도체 ETF.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건데 이것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0%, TSMC이 9%가 있기 때문에 어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엔비디아를 지금 별로 갖고 있지 않으나 조금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조금 더 간접적으로 좀 느끼실 분이라면 SOX보다는 SMH가 좀 더 아마 시청자분들의 눈높이는 맞춰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개 중에서 변동성은 SMH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시고 투자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ASML까지 그러니까 이게 AI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한다는 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걸 실적으로 계속 사면타로 입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4분기 1,300만 명이라는 놀라운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장중에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정 공유 단속이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저께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자세한 얘기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어저께 발표된 주당이는 소폭 미스했고요. 또 하나 미스한 게 있다 그러면 2024년 현재 1분기의 매출이 약간 숫자로는 약간 부족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순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었지만 더 주목하셔야 될 것, 특히 재무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 동기간에 전년 동기에 7%였고요. 예상치가 13.9%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영업이익률은 16.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정 수준의 비용에 대한 어떤 것들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만 보면 돈을 벌고 거기에 광고를 기반으로 한 그 구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영업이익률 16.9%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측하는 그 가이던스를 제시한 걸 보면은요, 금년 1분기에는 26.2%, 10%포인트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 증가율만 보면 팬데믹 직후 기억하시겠지만 3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출이 가능했지만 해외는 대부분이 락다운이라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2020년 1분기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소위 가입자가 늘어났고요. 여기에는 앞서 얘기하셨던 대로 소위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을 해킹, 그걸 끊는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모든 걸 떠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갖고 있고 세계 1위 컨텐츠 강국으로 부상한 것에 대한 주가는 화답이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당 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특이한 것은 태평양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시아, 유럽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과 북미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어떤 수치가 그러니까 순가입자가 늘어났다는데 좀 긍정적인 평가를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WWE의 대표 주간 프로그램인 RAW가 2025년 1월부터 독점 방송한다는 것. 그것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콘텐츠를 다양화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애플 TV도 마찬가지,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수많은 다큐멘터리라든가 수많은 역사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만큼 콘텐츠가 풍족해지고 있다는 것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투자 의견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을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애널리스트의 특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상장돼 있다라면 투자기는 매도 내린 것 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자유롭고 자기사 소신껏 투자 의견을 내는 그런 문화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맥쿼리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반면에 도이치뱅크는 매수해서 중립을 내렸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의견을 따르면 지금 모든 이런 호재는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각자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 주식하시다시피 하다시 매수결 나오면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런 접근은 미국 주식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최소 8곳이 올려놨고요. 특히 웰스파고는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460에서 650달러까지 올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렇게 목표가도 굉장히 모든 웬만한 그런 증권사에서 다 올려잡았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월가의 시각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역시나 실적주 인튜이티브 서지컬입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하는 기업이죠. 수술 건수가 20% 넘게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장중에 주가는 살짝 변동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주가는 사상 최고까지 갔다가 소폭 밀리면서 일단은 마감되는 모습으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BT했습니다. 주당 이익이 1.60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망치가 1.48달러. 매출이 19.4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18.9억 달러였는데요. 다빈치 수술하시면 세계 최고의 소위 로봇 팔 의료 수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주 최소 절개 뭐 이런 수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종합병원에 가면 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를 갖고 수술을 받으신 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배가 있으시고 그러시면 회복의 시간에 많이 차이 나고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로 많이들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주당 이익의 추이도 좋고 매출 추이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작년 한 11월에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도 방송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는 지방 감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 체지방 감소를 위한 지방 흡입 수술이 이제 많이 줄어들 거다 하면서 주가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 시기를 포함해서요. 다빈치 수술 건수는 작년 4분기에요. 연간은 21%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뉴스에 그런 많은 사람들 심리로는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술 건수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빈치 시스템의 설치는 지난 분기에 415대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12.5%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시스템 설치 대수는 8,600대가 되면서 월가의 전망치 8,580대보다 더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티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FDA예요. 다빈치 소위 5세대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최대 하이라이트는
차세대 다비치의 승인 신청을 지금 했다는 걸 발표한 것이 가장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은 최소 4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특히 트로이스트는 390에서 435달러를 올리면서요. 대형 의료기기 기업 중 최고의 퀄리티 성장주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고의 퀄리티 성장주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좀 와닿네요. 인튜이티브 서지컬, 넷플릭스 뭐 둘 다 이렇게 그린라이트가 많이 켜져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실적 시즌의 개막이 정말 예상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헤드라인, 이 종목은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고 시간 문제였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정확하게 이제 지금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좀 확인해드리면 3조 달러 시대에 진입을 오늘 시도한 거, 첫 번째 시도한 건 분명히 맞는데요. 좀 냉정히 보면 완전히 안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은 뭐 하루 이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그 상장된 주식, 거래되는 주식 기준을 보면 정확한 수치를 보면 403.65달러가 돌파되면서 마감되면 일단 3조 달러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장중 기준을 많이 따지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모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여튼 3조 달러 시대 진입 시도 정도가 오늘은 정확한 워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2.99달러에서 거의 뭐 소수점까지 들어가면 이제 모자라는데요. 402.56달러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그만큼은 약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에요. 메타 플랫폼은 1조 달러 시대로 오늘 마감했다는 거 아마 확인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390.70달러로 마감됐는데요. 그만큼 메타 플랫폼은 1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 시대를 도전을 하면서 주가의 전체적인 부풀리가 많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만큼 좋은 기업들,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됐건 섹스가 됐건 이런 것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딱 한 종목,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주가가 계속 몸집이 부풀려져 몸집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알파벳도 지금 사상 최고가 불과 1달러 남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사상 최 그 알파벳의 사상 최고가 돌파 소식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정말 잔치가 벌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뉴욕 증시였는데 아쉽지만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실적을 조금 아쉽게 발표하고 현재 시간에 2.6%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됐네요. 알파벳의 사상 최고가 돌파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